통일부는 대북 지원부가 아니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일부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안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도 명시된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안은 지난달 31일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현충원 참배로 첫 업무 개시를 하기도 전인 28일 외교관 출신인 문승현 차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편안을 보면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 본부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합니다. 또 탈북민을 담당하는 하나원 역시 조직을 격화시키는데 통일부 역할 자체를 허울만 남긴 것입니다. 대신 통일부는 정보 분석 기능과 북한 인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전문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화와 교류 협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보 분석은 국정원의 역할이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또 통일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